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종목 DSC 인베스트먼트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 23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8% 5,790원선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일단 분봉상 차트 보시면 강한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상승이 나오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DSC 인베스트먼트가 어떤 기업이냐면 VC 초기 투자 회사입니다. 돈으로 돈 놓고 돈 먹기 기업인데, DSC 인베스트먼트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길래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비트코인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여러 방면에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좀 흥분했네요. 일단 요번에 전그 국장을 이끄는 가장 큰 소재가 뭐죠? 바로 리비안입니다. 근데 삼성 SDI가 리비안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 이 DSC 인베스트먼트와 SV 인베스트먼트가 이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했어요. 관련된 기업에. 어디에 투자를 했냐? 일단 세계 최초 리비안 R1T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 SDI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하이니켈 기술, NCA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고성능 배터리 젠5의 양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극재를 개발한 SM랩이라는 투자사가 바로 SV 인베스트먼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도 역시 투자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현재 SV 인베스트먼트도 이렇게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 DSC 인베스트먼트 역시도 같이 강한 상승 동반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좀 유의미하다. 한동안 상승폭 좀 지속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이 흐름 자체를 좀 좋게 관측할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 상승폭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지금까지 DSC 인베스트먼트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횡보라인 가져가고 있었고, 요번에 강한 상승폭 한번 띄워주는데, 자, 거래량이 아직까지 많이 터지지 않았죠. 자, 그러면 거래량 동반하는 상승폭이 한 번은 더 나와준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높은 상승폭 연결 지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DSC 인베스트먼트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SV 인베스트먼트 분봉상 살펴보시면 흐름을 좀 같이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단기적인 접근을 내가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단타 치고 있으신 분들은 SV 인베스트먼트 차트 딱 켜놓으시고 분봉상 살펴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종목 오늘 DSC 인베스트먼트 살펴봤고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여러분 시장이 어렵더라도 마음속에 한켠에 한숨만 쉬지 마시고 돌파구를 찾아보시고 좀더 노력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상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 오늘 금일 10월 12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이렇게 게시판 따로 있죠.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어플도 출시가 됐네요. 이렇게 미국 시황부터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미국 지수 시황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요 이슈부터 주요 일정들까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카페 오픈한 거 여기 보이시죠?
최고급 원두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양재 지나가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장 시작 30분 전, 20분 전 예상 등락률 표시를 해주십니다. 자, 9시부터 현재가 기준 매수 세 가지 종목이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 목표가, 선절가 이런 식으로 다 제시를 해주십니다. 흥구석유 최고가 8,87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 나오는데 이렇게 추천가 매수 대비 4.35% 상승했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흥구석유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홈센터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적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잘 지켜보시면 이렇게 단타 종목들도 매일매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 VIP 서비스 저희 1년에 100만원, 하루에 커피값 정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가격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자동 매매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 읽어보시고 회원분들 피해 입지 않으시라고 이런 니원까지 다 말씀을 해드리고, 중간중간 여러 가지 종목들 12%까지 급등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소식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말 투명하고 진실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한번 눌러보시면, 자,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볼수 있는 이런 테마주 잘 나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휴대폰 버전, 그리고 컴퓨터 버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들 꼭 한번 다운받아 보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 편하게 얻으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